추위를 이겨낸 봄꽃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요즘입니다. 진달래부터 벚꽃까지 경기도에서도 꽃축제가 하나둘 열리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도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경기도청 예청사 봄꽃축제도 오늘부터 열립니다. 경기도 곳곳 꽃새권으로 꽃나들이 함께 떠나보시죠. 온 마을을 환하게 밝히는 산수유꽃 군락지. 봄과 함께 찾아온 노란 꽃이 찾아온 사람들을 포근하게 안아줍니다. 그 안에서 오랜만에 여유를 만끽하는 사람들. 활짝 핀 산수유꽃에 들뜬 마음을 맡기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마음껏 카메라에 담습니다. 아, 직장 동료인데 휴일 맞춰가지고 오늘 산수유 축제에 구경 온다고 어려운 걸음을 했어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우 꽃도 많고 너무 기분도 좋고 상쾌하네요. 날씨까지 도와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진달래로 술을 놓은 듯 고운 맵시를 뿜내는 동산. 활짝 핀 진달래 물결로 동산 곳곳이 포토존입니다. 따뜻한 날씨에 꽃 구경 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얼마나 봄을 기다렸는지가 느껴집니다. 봄꽃의 대명사 벚꽃도 따뜻한 날씨에 보답하듯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오매불망 벚꽃 피기를 기다렸던 사람들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경기도청 예청사에선 봄꽃축제가 시작됐습니다. 팔달산 자락을 따라 만개한 벚꽃이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수줍은 연분홍 꽃잎의 아름다움에 한 번, 달콤한 벚꽃향에 두 번 취합니다. 답답했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힐링이 되는 시간. 오랜만에 날 풀려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좋은 날에 산책도 하고 여자친구랑 오랜만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 좋은 것 같아요. 경기도청 봄꽃축제는 매년 2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표 축제로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상춘객들을 맞을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관광, 여행 테마 등 보다 다양한 콘텐츠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가미했습니다. 이외에도 여주흥천 벚꽃축제, 가평 에덴길 벚꽃축제가 오늘과 내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꽃새권 경기도에서 성큼 다가온 봄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